네,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죠. 그냥 딱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진짜 그냥 김성규가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처럼요. 그럼 심야 아이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밤을 좋아하는 이유, 그 잡채? 그 잡채? 김성규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음식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거 하면 아무래도 노래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뭐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좋은 사람과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좋아하면 뭔가에 꽂히면 좀 한동안은 그거에 좀 빠져서 하나만 좀 파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옆에 오늘 같이 놀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어떠신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성향인지 초면이지만 많이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티켓팅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단체 사진 찍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인증샷 찍었으니까 우리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단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엠에스팀 안녕하세요. 엠에스입니다.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티즈 홍중이고요. 네, 에이티즈 캡틴 홍중입니다. 네. 캡틴. 네, 캡틴. 네, 안녕하세요. 전 에이티즈의 산이고요. 제가 웬만한 스케줄에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선배님을 만나서 좀 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성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뭐 세 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일단 너무 멋있게 잘 봤고.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얘기하기 전에 입장료부터 받을게요. 네. 그 저희가 풍선에 항상 네.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네. 써주신 거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우선 저희 에이틴이 이번에 이제 컴백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적고 여기 뒤에 네. 성규 선배님 팬입니다. 아유, 네. 아유, 정말 제가 팬입니다. 너무 귀여운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왜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아유, 너무 선배님 감사합니다. 노래 진짜 많이 듣고 저희 에이티즈가 라이브 연습할 때 진짜 맞아요. 에이티즈 선배님들 아유. 영상을 진짜 많이 참고를 했어가지고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제가 오늘 팬심으로 왔어요. 아, 아닙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진짜 정말 팬심으로 정말 정말 지금 행복하고요. 아유. 그리고 여기 티니들 나 TV 나왔다 TV 나왔다 하고 예, 선배님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정말 저희에게 좋은 귀감이 되셔가지고 아닙니다. 아유. 지금까지도 저희가 라이브 하는데 되게 많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이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제가 회사를 랩으로 지원을 했는데 네. 이제 보컬로 포지션이 된 거예요. 아, 데뷔할 때요? 보컬 곡이 네. 선배님 곡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노래요? 그 라스트 로미오라는 곡을 했는데 그때 아 이게 케이팝이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뭔가 예. 귀여운 걸 그리고 싶었는데 네. 잘 안 됐네요. 아니 귀여워요. 충분히 귀엽습니다. 이게 그 뭐죠? 고양이 여우 약간 그 중간 어딘가 이거 좋습니다. 네. 네. 티니야 사랑한데이라고 네. 써주셨습니다. 티니야 사랑한데이. 아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뭐 그렇게 막 칭찬해주셨지만 사실 에이티즈야말로 지금 정말 라이브 하면 에이티즈 아닙니까? 저도 뭐 너무너무 영상 잘 보고 있고 일단 컴백하시고 뮤직비디오도 너무너무 멋있게 잘 봤고 다들 너무 잘해서 진짜 보면서 오, 와 너무 잘한다 속으로 정말 박수치고 막 응원하고 진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오늘은 에이티즈 멤버들 중에서 홍중 씨, 성화 씨, 산 씨 이렇게 세 분이 놀러 오셨는데 네. 이 세 조합 이름도 있나요? 네, 저희 홍산화라고 네. 예전부터 만들었던 그 저희의 그 케미가 있습니다. 홍산화? 네. 왜 홍산화예요? 왜 어떤 케미가 있죠? 그 이제 맏형 둘에 네. 이제 약간 말썽꾸러기가 약간 낀 느낌이죠.
근데 홍산화. 저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냥 홍중산 성화 해가지고 홍산화 이렇게 된 건데. 아, 홍산화. 그럼 뭐 이런 단체 인사도 있어요? 네, 네. 리더가 있어요. 네, 리더가 누구예요? 이제 ATG 리더는 저인데. 홍중 씨. 홍산화 리더는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접니다. 아, 산 씨가. 네, 막내가 리더예요. 네. 예스. 아, 홍산화에서만 산 씨가 리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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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왜요? 그때 아마 형들이 그냥 시켜줬던 걸로 기억나요. 제가 유일하게 대장이고 싶은 순간이랄까. 아, 이렇게 셋이 있을 때 내가 대장이다. 한번 내가 대장이고 싶다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냥 그래. 약간 이런 분위기. 강하게 어필을 해줘가지고. 좋습니다. 산 씨의 어떤 리더십 오늘 많이 기대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저는 사실 좀 낯을 좀 가려요. 원래 성격이 약간 부끄러움도 많고. 세 분은 어떠세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낯을 좀 저는 가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그 선배님들 저희 이제 선배님들이나 이제 저보다 연장자이신 분들을 만날 때는 좀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좀 선배님들이나 형님들 만날 때는 안 있었든 밖에서든 좀 되게 좀 좀 이렇게 깍듯하게 형들한테 좀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동생 친구들을 처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아, 그래요? 사실 오늘 제가 좀 뭔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은 저희가 팬심으로 형님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선배님한테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재밌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제가 선배고 또 ATG 분들이 후배로 만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이버 나우에서는 세 분이 또 호스트 선배예요. 저희가 진짜 네이버 나우 초창기 때 저희가 ATG 스쿨로드라는 스쿨로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엄청 아침마다 와서 했었거든요. 완전 초창기였어요. 그때 초창기였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뭐 라떼 토크를 한번 해주자면. 사실 이렇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다. 네, 카메라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네. 일단 눈이 너무 많이 부셔요. 네, 눈이 너무 조명이 부셔요. 진짜 조명도 많고. 저희 조명이 없었거든요, 거의. 거의 테이블과 그러면. 네, 테이블과 마이크. 그리고 그때는 카메라도 오늘 찍는 날,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날만 좀 촬영을 했고. 아, 정해져 있었군요. 네, 거의 진짜 목소리로만. 오디오쇼만. 오디오쇼로 했었고. 요즘 드럼이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와, 네이버 나우 진짜 성장세가 대박이구나. 오늘 들어오면서도 느꼈어요. 네, 정말 좋아졌죠.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잘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또 나우도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호스트를 한 지 이제 두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시작할 때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음식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화, 음악, 노래 뭐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게 되면 그거를 좀 파는 편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는 편인가? 저는 저 이렇게 세 명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리더가 세 명이 딱 조합을 딱 보면은 이 세 명이 딱 그건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좋아하면 그것만 해요. 하나에 꽂히는 약간. 네, 약간 세 명 다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약간 닮아 있군요. 네. 약간. 요즘엔 어때요? 그럼 뭐에 꽂혀 있어요? 약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그 블럭 있잖아요. 네. 그 이게 상우랑 저기 이렇게 그 만드는 유명한 블럭 레떼. 네. 네네네.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맞아요. 네. 회사에서. 네.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주로 이제 쉴 때나 좀 시간이 날 때는. 네. 조립하면서 왜냐면 시간을...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야외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죠. 방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그렇게 좀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많이 좋아했고. 와, 저도 어릴 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해보고 싶어요. 그 기억으로 다시 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향수가 좀 있으니까. 맞아요. 두 분은 어때요 요즘에? 저는 요즘이라기엔 좀 됐는데 제가 운동을 막 꾸준히 이렇게 저는 사실 그 PT? 뭐 네네. 이런 것들에 웨이트. 취미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몸을 계속 움직여야 체력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테니스를 운영해 접하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테니스가
그래도 좀 이렇게 떨어져서 하고 네. 그때는 이제 테니스장이 괜찮은 데가 있어가지고 네. 테니스를 쳤는데 괜찮더라고요. 얼마나 쳤어요 테니스? 이제 그냥 한지는 제대로 배워보자 하고 친지는 1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재밌게 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테니스를 좀 진짜요? 놀라셨겠지만 선생님 나중에 네. 같이 한번 저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요? 저는 이제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보통 장비를 좀 많이 사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뭐 라켓 사고 테니스 옷 이쁘잖아요. 맞아요. 사서 한 정확히 두 달 정도 하고 너무 피곤하다 이래서 안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장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테니스 코트 빌리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코트 빌리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하늘 일정이랑 요즘에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테니스를. 진짜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경쟁률이 심합니다 요즘에.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1년 동안 꾸준히 또 테니스를 하셨고 틈날 때마다 멋있습니다. 저도 형 따라서 이제 테니스를 했다가 느낀 거죠. 이 실력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너무 빨리 시작했다 형이. 너무 이게 한번 해봤는데 그냥 갖고 놀더라고요 저를. 그냥 그래 오냐 톡 쳐주고 괜히 그냥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냥 봐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나는 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진짜 잠자는 거 좋아하고 제가 그 인프피거든요. 잠자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쉬고 잘. 네, 저는 그 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 안에서만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쉴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쉬는 것도 참 좋아요. 저도 뭐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ATG를 좋아하는 이유를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내 일상을 구원하러 온 산타니 님이 귀엽다. ATG를 왜 좋아하냐고 물으신다면 완벽한 무대와 무거운 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브와 퍼포먼스로는 어디 가서 1등 아니고 0순위라고 자부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깔나는 컴백을 준비하면서 비밀을 지켜낸 멤버들 너무 대단해요. 내가 ATG였다면 얘들아 나 곧 아니다 이러면서 20고개로 찔끔찔끔 스포했을 것 같은데 너네 진짜 대단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ATG를 좋아하는 이유로 완벽한 무대와 무거운 입을 꼽아주셨어요. 어때요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근데 좀 약간 양심이 찔리는 게 스포를 했나요? 제가 해보려가지고 몇 번 경고를 했어요.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이제 팬분들이랑 저희가 소통을 하는 그 메시지로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버블이었나 그? 저희는 프메 유니버스 프라이빗 메시지라고 맞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걸 뮤비를 제가 찍어버렸다고 말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이 뮤비를 찍은 지 너무 오래됐었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예전부터 이 앨범을 많이 하고 있었어서 그래서 저희 근데 투어 가기 전에 뮤비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게 별로 문제가 될 줄 모르고 하지만 제가 이걸 말하는 순간 위에서 다 난리가 났군요. 야 이거 어떡해 그래가지고 찬씨 그거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다음부터는 저 그 스포에 관해서는 저 꾹 입 다물고 있거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그 말을 듣는 순간 언제 컴백할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많은 또 팬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막 기대감에 또 하루하루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활동하면서 거꾸로 ATG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겠다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를 만들고 싶으신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방송을 하면은 이제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팬분들도 같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무대를 했을 때 내 가수야 할 수 있는 자부심을 느끼게 그런 걸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데뷔 때부터 진짜 멋있는 마인드고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역시 또 음악 방송 하다 보면은 맞아요. 아무래도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리허설 같은 거 하면은 다른 가수분들 다 맞아요. 자존심이죠, 진짜. 그렇죠. 맞아요.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게 있잖아요. 이게 무대가 진짜 이건 진짜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무대가 있잖아요. 저는 진짜 인피니트 선배님 보고도 많이 느낀 게 이거는 진짜 무대가 정말 멋있는 무대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무대만으로 정말 멋있는 분들이고 그거를 저희도 팬분들에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고 다른 데 나가서 절대 꿀려 보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ATG 팬이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뭐 퍼포먼스 하는 걸 많이 봤지만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저 보면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일단 앨범 얘기를 좀 이제 해보자면 네. 지난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새 앨범 The World Episode 1 Movement를 발매하면서 컴백을 했죠. 네. 이게 아, 영상을 보니까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정말.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아, 예. 좋습니다. 저 로고가 참 저는 제 연기를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아, 왜 너무 좋던데요? 저희도 나오고 처음 봤었어요. 네. 완전한 세계. 완전하기에 아, 영화 같아, 진짜. 우리의 세계는 안전합니다. 작은 오차는 곧 균열이고. 저희가 이번에 진짜 영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저럼 네. 그 음악에도 고통. 신경을 진짜 많이 썼고 고통은 영상에 있어서 필요한 감정이며 아, 다시 와도 소름 돋아. 어땠어요? 저 영상 처음 딱 이렇게 멤버들이 봤을 때. 저희도 뭐 왜냐면 찍을 때 사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찍을지 어떻게 나올지 막 기대도 되고. 와, 저거 딱 보고 심지어 저거 촬영 때는 저희는 이제 그 이것만 받고 그 스토리만 받고 네. 저 촬영 때 저희가 없었어요. 그 학교 씬 찍을 때. 네. 근데 멋있더라고요. 저희는 없었거든요. 저거 찍을 때. 맞아. 저희는 저희 컷들 찍고 이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공개됐을 때 다 같이 기대하면서 봤겠네요. 그 하늘 위에 저 비행기가 없었어요. 제가 아. 저기 찍고 있을 때. 맞아 맞아. 저길 보고 연기를 해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 시즈 연기. 아, 그리고 이번 게 사실 되게 힘들었던 게 저희가 다 눈이 원래 안 좋았어서 라식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하늘을 계속 보니까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네, 아팠구나. 어떡해. 저 위에 서 있는 산이냐 성화냐 너 말 많아. 나 성화 성형 아니야? 맞아. 난 저기 간 기억이 없어. 이거 뭐라 한 거야? 저 임무형이 되게 타임이. 저 임무형이 321이에요. 아, 네. 아 한국어로 321. 이번에 좀 한국어로 하고 싶어. 네. 나 이제 알았어. 네. 타임이라는 줄 알았어. 타임. 321. 진짜 영어 같아. 낭만이다 그 321. 3-2-1으로도 해봤는데 3-2-1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게 맨 처음에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했다가 마지막에 목소리 끄면서 의심하십시오. 야 이게 여러 영상이 많이 공개됐는데 저게 첫 번째 이제 트레일러 영상이었고 네, 맞아요. 아니 이렇게 멋있는 거 다 찍어놓고 어떻게 자랑 안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참았어요? 진짜 하고 싶었죠 네. 사실. 예, 근데 간질간질 거리죠. 그렇죠. 아,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맞아요. 지금 아직 올리지 못한 사진도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올리겠지만. 아, 이제 활동 이제 해 나가면서. 네, 네. 왜냐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네. 사진을 너무 예쁘게 찍었어요 오늘. 맞아, 맞아요. 이걸 너무 공유하고 싶은데. 그렇죠.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아. 그러면 오늘 제가 예쁘다. 그럼 막 사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머리 살짝 흐트리고 그리고 찍어요. 네. 아~ 네, 약간 그렇게 해서라도 공유를 아~ 하고 싶은 그렇죠. 거죠. 자랑하고 싶으니까 네. 멋있는 연예인이네. 어쩐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SNS에 분명히 형이 오늘 얼굴인데 네. 옷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일부러 갈아입고 찍은 거구나. 어떻게 찍을지 하는 생각이 들면 네. 사복으로 갈아입고 네. 찍은 거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또 이럴 때는 없어요. 이렇게 새 앨범 녹음을 해놓으면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케줄 다른데 가다가 아직 공개 안 됐는데 아 나도 모르게 콧노래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있죠, 있죠. 너무 많아요. 촬영 슛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저희가 그래요. 막 춤추면서 이러고 있다가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하죠. 얘들아 조심. 아, 조심.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얘들아 조심 이런 식으로. 아. 네. 저희는 저희끼리 약간 자체 정화를 계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 노래하다가도 안 돼. 아직 아니야 아직 보여주지 말자.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또 이번 활동 시작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게 선주문 양이 110만 장이었습니다. 와. 이야 첫 밀리언셀러가 된 소감 어떤가요? 실감이 나나요? 오. 이거는 솔직히 캡틴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캡틴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너무 그 감사한 일이고 저희한테는 사실 이 수치가 네. 저는 이 그냥 이 110만 장 아니면 주문량 네. 이게 뭔가 와닿는다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막
이게 막 110만 장에서 오 110만 장 와 이게 아니고 저희가 데뷔할 때부터의 이제 주문량들을 알잖아요. 네네. 그리고 데뷔할 때부터의 그 앨범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주셨는지를 아니까 이제 딱 시간이 지났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가 저는 이제 데뷔 때 초동 저희가 막 5천 장 그것도 많은 거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선주문량이 이렇게 찍혔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이제 너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구나. 네, 성장을 하는 거를 지켜봐 주시고 그걸 계속해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니까 저는 그게 일단 너무 감사해가지고.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진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을 들어주고 계시구나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마인드까지 또 멋있게 너무 겸손하시고 근데 밀리언셀러는 정말 대단한 거니까 그쵸, 또 즐기면서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는데 네. 체감하는 성장 속도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고 생각되는 멤버 있나요? 너무 정말 빠르게 성장했다. 성장. 저는 좀 빠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처음이기도 했고 이제 저는 그냥 데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저희가 2집 앨범을 내고 나서 바로 이제 해외 투어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와 과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진짜 이 우리 팀이 너무 그냥 감개무량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면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한 게 뭐 모르시겠지만 저 예전에 제가 매니저님한테 부탁을 해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제 아는 지인분의 이제 조카가 네. ATG 엄청난 팬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인을 한번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로요? 그걸 해주셨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받아서 제가 택배로 보내서 진짜요? 너무 진짜 몰랐어요. 네. 진짜 몰랐어요.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좀 아는 사이였다면 제가 부탁을 할 수 있었는데 모르는 사이라서 회사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편하게 제 얘기. 네. 제가 이제는 편하게. 네. 근데 저 성장도 얘기해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저 멤버들이랑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단체로는 성장 속도가 되게 진짜 빠르다고 느껴지는 게 공연 갈 때마다 더 많은 팬분들이 와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치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빠르게 저희한테 와닿는데 개인적인 성장 속도를 저희가 되게 갈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실력에 대한 성장 속도를 저희 주변에서는 다들 너네 진짜 많이 늘었다 막 하는데 맞아요. 멤버들이 개개인이 체감하는 게 제가 지금도 느끼기에도 뭔가 캡틴으로서 딱 봤을 때 충분히 많이 는 것 같고 빨리 성장한 것 같은데 아직 뭔가 되게 부족하다 생각하고 좀 느린 것 같아. 오히려 개인적인 성장은 좀 느리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뭔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멤버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질문을 딱 보고 팀적으로는 진짜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개인은 아직 자기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갈망이 있구나 계속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맞아요. 네, 좋아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또 리더로서 봤을 때 뿌듯하기도 하고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저희가 되게 그게 많았어요. 데뷔했을 때 이제 그때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같은 팀에 있어도 이 친구 저렇게 잘하는데 뭔가 나도 이 팀에 되게 보탬이 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렇죠. 이제 홍중이 형 이렇게 랩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 팀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종호 저렇게 노래 잘하고 무대에서 멋있게 하고 애들 다 멋있게 하는데 나 이 팀에 과연 무슨 존재일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멤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린 아직도 욕심이 많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멤버들 사실 다들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뭔가 더 계속 이 ATG라는 팀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다들
지금도 뭔가 욕심내고 하고 싶은 걸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 그게 참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팀을 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멤버들이 팀을 위해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팀 전체의 어떤 시너지를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런 고민은 참 바람직한 고민이고 또 자기를 더 발전하게 하는 고민이죠. 맞아요. 아까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컴백 전에 글로벌 투어를 다녀왔어요. 더 펠로우십 비기닝 오브 디 엔드. 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까지 투어를 하셨습니다. 네. 이야, 이게 투어를 하면서 컴백 준비까지 같이 하신 건가요? 아, 그쵸? 네, 그쵸? 그랬었네요. 그죠. 네. 엄청난 스케줄이었을 것 같은데 무려 투어 셀리스트가 28곡 정도. 와. 네. 와, 이게 몇 번째 무대쯤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는 쾌감이 좀 오나요? 와, 진짜 쾌감이 그 많이 고비가 한 세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네, 공연을 하다 보면. 네. 네, 정말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옆에 멤버들 보면은 막 눈이 이렇게 타올라요. 그러면 보여준다 이게 하면서 네. 다시 내려가요. 아, 나 내가 여기서 멈추면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멀리서 저희도 멀리서 왔지만 그쵸. 이걸 보러 와주신 팬분들은 정말 다양한 사연이 있잖아요. 뭐 이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책임감과 좀 즐거움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갈망을 약간 다 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이걸 다시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그렇게 좀 큰 무대에서 공연을 또 오래 하려면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네. 또 공연할 때 체력 안배도 중요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어떻게 보통 관리를 하시나요, 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투쇼도 되게 많았고 쓰리쇼도 네. 되게 많았어요. 야. 그래서 이게 사실 원쇼를 끝내고 사실 원쇼도 끝날 때쯤에 저희가 이미 체력 여기까지가 차 있는데 다음 날에 저희가 첫 동작이 이제 홍중영이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내보내면 저희가 이제 다 야수들 좀 다 날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은데 뛰자마자 느껴져요. 내 다리님이 한계라는 걸 이미 제가 알아요. 아 잠깐 몸이 무겁다. 네. 네. 이미 그걸 아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전담 팀이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아티스트 전담 팀에서 이제 저희 체력 관리랑 이제 끝나고 나서 쿨다운 시작하기 전에 웜업 그리고 저희가 몸 아플 때 도수 치료 이런 올라가기 전에 다 몸을 스트레칭을 다 해주시고 야, 그것도 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네, 그거를 맞아요. 그 체계를 1년 전쯤 네, 회사에서도 네. 저희 안무량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저희도 이제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회사에서도 운동선수랑 비슷한 체력을 소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저희를 그 운동선수분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저희도 공연 전후 그리고 뭐 이번에 저희끼리 진짜 강조를 많이 했던 게 이제 공연 사이사이에 이제 틈나는 쉬는 날들이나 이동 날짜들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쉬고 네. 또 사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싶은 것도 사실 그렇죠. 저희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팬분들이 추천해 주신 곳들도 저희도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간 배분들을 좀 더 영리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디를 구경을 가더라도 우리 밤에는 돌아와서 좀 우리 몸 안 좋은 친구들은 케어받고 할 수 있게 그런 좀 뭔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 투어를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이번에 느껴서 아니 참 이게 네. 얘기를 들으니까 회사분들한테도 참 감사하네요. 네, 너무 제가 제가 다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 관리를 해주시는 네, 게 너무, 너무 좋은 거고 뭐 아시겠지만 뭐 춤추는 게 진짜 엄청나게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뭐 운동하는 것 뭐 이상으로 맞아요. 에너지 소비가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관리 잘해서 오랫동안 무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네. 캡틴 나 갑판 닦는 중 칭찬해줘 님께서 귀엽다 공연돌 인피니트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공연돌 에이티즈 멤버들 대신 인사드립니다 에이티즈 보려고 처음으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던 에이틴이에요 날 비행기 태운 건 너희야 개인적으로 투어 무대를 몇 번 보고 오니까 무대를 보는 눈이 좋아졌다구나 할까요 관객으로서도 배운 점이 많았는데 멤버들도 투어 다녀오고 나서 도움이 된 게 있는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투어를 갔는데 데뷔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 갔어요. ATG는 이제 몇 년 만에 투어를 가셨나요? 저희는 4개월. 와. 차에. 자, 데뷔하자마자 그럼 거의 활동 끝나고 바로 이제 그렇죠. 공연을. 예. 말도 안 되는 활동 두 개를 거의 연달아 하고. 와. 그리고서 이제 바로 투어를. 감사하게 저희가 데뷔를 한 시점에 이미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맞아요. 저희가 사실 그렇잖아요. 투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려주시는 그렇죠. 그 또 그게 있어야 네. 저희가 그 데이터가 있어야 사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환경이.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데뷔를 했을 때 회사의 판단에서도 가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희도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첫 앨범을 준비 첫 앨범을 활동을 끝내고 바로 투어 준비를 했어요. 와, 저희가 두 번째 앨범 준비하는 거. 대단하네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네. 회사도 우리도 다. 네. 그럼 처음 투어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거예요? 아, 아 너무 많네. 네. 저는 이제 그 밀라노 네, 딱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쇼핑몰 구경을 하려고 이제 진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문을 딱 열고 내려자마자 ATG 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뭐지? 약간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런 관심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냥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냥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보답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겠구나 하면서 더 약간 동기부여 됐던 시점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ATG다라고 네. 이렇게 네. 찬 씨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게 저희가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그 감정이 다 느껴지고 그리고 저희 노래가 한국어가 되게 많으니까 그거를 다 따라 불러주세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많은 팬분들이 보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데 그 어려운 언어를 다 따라 불러주시고 하는 게 참 아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무대 위에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드렸던 순간이었어요. 엄청나게 또 열광적인 응원을 또 보내주셨을 거예요. 맞아요, 것 맞아요. 그럼 해외 투어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멤버의 모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새롭게 알게 된 멤버의 모습이요. 아, 사실 투어를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공연할 때 네. 이제 공연 같은 거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그 리허설부터 해가지고 당일날도 체크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저는 이번에 좀 느꼈던 게 저는 이제 뭐 하나가 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가 정리가 안 되면 저는 공연 전에 되게 그걸 끝까지 정리하고 올라가야 성격이 좀 엄청 꼼꼼하고 완벽주의자 같은 거의 진짜. 저는 그 제 물건이나 이런 거 못 챙기는데 공연할 때 뭐가 하나 그러니까 흐트러지면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맞춰놓은 게 흐트러지면 그렇죠. 그게 되게 팬분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크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리허설을 되게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네. 당일날이어도.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건 멤버들이 아무래도 저보다 동생이어서 동생들이 많아서 네. 제 멤버들을 되게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아 멤버들이 그래도 그 사이에 우리가 몇 년 동안 투어를 못 나온 사이에 되게 그 뭐라 하죠? 그 직업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체크하지 않아도 멤버들이 다들. 알아서 이렇게 뭔가 막 하고 있고 저기서 뭘 체크하나 예를 들면 산이가 누가 얘기하고 있길래 뭐 하나 가서 딱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이제 막 멤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멤버들도 이 공연에 대한 그 이 책임감이 엄청 되게 커졌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와, 그럼 엄청 뿌듯하셨겠어요. 네. 그 형으로서, 리더로서. 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마음이 편하죠.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하죠. 아 내가 몰랐던 것들도 멤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예민해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저 그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해외를 가서 느낀 게 된 건데 네. 이게 저희가 한국에 있으면은 사실 영어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대화할 때도 네. 영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해외를 나가니까 저희가 이제 뭐 스크립트 뭐 말씀드린 걸 이제 영어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보여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준비를 해가는데 원어민이에요 거의. 아 그거를 좀 딱 느낀 게 이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 이게. 아 홍준 씨가 원래 영어를 좀 잘. 네, 그러니까 되게 형도 어느 정도 잘 하는 게 있었는데 네.
형도 투어를 가고 이제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하니까 더 연습을 엄청 많이 간 거예요. 솔직히 2년 전에 투어 갔을 때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많이 느낀 게 아 진짜 이 형 진심이고 참 진짜 많이 노력한 거구나 그게 느껴져서 근데 그게 멤버들에게 그게 다 느껴진 거예요. 감동이죠 그건 네. 진짜. 네 그래서 저희도 아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멤버들도 이제 틈나는 시간에 일본어 그다음에 영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 다 그래서 이 사실 스케줄 끝나고도 지금 또 일본어 레슨 또 잡혀 있고 영어 레슨 잡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달리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 이게 유식하게 보이더라고 어. 진짜로 이게. 아니 이게 참 홍중 씨가 또 리더로서 책임감도 있을 거고. 예 맞아요. 그거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진짜 많이 부족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멤버들이 계속 이렇게 고맙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네. 저는 원래 영어를 그렇게 잘 하는 게 아니었는데 회사를 들어왔을 때 저희는 사실 데뷔 전부터 아 우리 해외에서 막 해야겠다 막 이러고 준비를 했던 이제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저희는 잘 하자 멋있는 거 하자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영어를 해야 하는 멤버가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멤버가 사실 없었어요 그때.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리고서 외국 나갔는데 네. 저는 이제 좀 영어가 재미가 있었고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좀 제가 좀 언어적으로 좀 약간 잘 몰라도 좀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었어서 네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해보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생각했던 게 멤버들도 다 공부를 하니까 나는 그래도 캡틴이니까 네. 말할 일이 많잖아요. 나가면 그렇죠, 그렇죠. 정리할 일이 리더로서. 많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일할 때도 네. 뭐 비하인드 백스테이지에서도 웬만하면 그분이랑 얘기할 때 좀 영어로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좀 그러면 이제 멤버들도 좀 편하긴 할 테니까 해서 했는데 지금은 멤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전부 다들. 네. 아,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 뭐 네. 다방면에서 다 멤버들이 이렇게 노력을 계속 쉬지 않고 하니까 네. ATEEZ가 정말 계속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해외 투어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네. 이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번 투어는 또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됩니까? 이번 투어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는 뭔가 그런 감동과 이런 재회였다면 네. 이번에 가는 투어는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을 확실히 박는 거죠. 아하. 우린 그래 이런 팀이었지. 이게 우리다. 이게 이렇게. 우리였지.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네. 맞죠. 그리고 사실 이번 투어 얘기하면 네네. 저희가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기도 하고 해서 네. 팬분들이 저희를 봤을 때 첫 인상이 되게 러프한 그 이미지가 많이 사랑을 해주셨다고 저희가 느꼈어서 네. 이번에 진짜 이제 비하인드지만 정말 무대 장치도 많이 없고 저희가 이번 투어는 진짜 저희 개인곡도 없어요. 맞아요. 8명이서 안무 거의 한 20곡? 28곡 중에 한 대여섯 곡 빼고는 다 안무가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그 첫인상을 다시 보여드리고 싶다에 좀 집중을 해서 그냥 저희가 진짜 다 이렇게 그냥 몸으로 한 그런 무대였다면 이번에도 몸을 많이 움직이겠지만 당연히 에이티즈는 많이 움직이겠지만 좀 에이티즈 공연 가면 야, 생각지도 못한 걸 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좀 바람이긴 합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직 네. 정말 많아요. 온전히 에이티즈만의 색깔을 좀 보여줄 수 네. 있는 공연.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네. 저도 보러 가고 싶은데 네. 이게 우리 다시 컴백 얘기를 좀 네. 돌아와서 이번 타이틀곡이 게릴라예요. 네. 앞으로 뭐 공식적인 곡 소개는 많이 또 하실 테니까 뭐 지겹도록 하시겠지만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어떤 곡인지 각자 감상이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부터 이렇게? 네. 일단 곡 소개는 뭐 차차 많이 할 테지만 네. 지금 제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네. 이제 이 곡과 저희의 녹음한 것과 안무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 그 전체를 딱 봤을 때
기승전결이 뭔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숨이 뭔가 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아서 약간 통쾌하다 해야 되나? 한마디로 노래 한 곡 안에 기승전결이 네, 딱 확실하게 있네. 확실하게 정말 그냥 영화를 하나 다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계속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오, 그런 게 중요하죠. 저희가 안무 영상을 이제 찍고 계속 모니터를 하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고칠 점을 보고 이런 요 정도로 끝나는데 그냥 제가 재밌어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 특히나 계속 찾게 되는 네. 그런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산 씨는? 저는 딱 스트레스 풀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오. 이게 안무도 그렇고 네. 안무도 되게 던지는 게 많고 약간 뭐 되게 터프하고 파워풀한 안무가 엄청 많고 노래 자체도 지르는 약간 락 느낌도 강해서 약간 스트레스 풀기 딱 좋은 노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캡틴 일단 네, 타이틀곡은 그러니까 저는 영어로 이거, 가능한가요? 아 영어로요? 헬로? 헬로? 아, 저는 아 오늘 이제 와서 선배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 제가 되게 선배님들 그 이제 그 행보들 중에서 네네. 아니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아, 아니, 그냥 제 소감은 네. 그냥 제가 선배님들 그 태풍이라는 노래 나왔을 때 네, 맞아요. 제가 엄청 제가 띠용 느꼈던 게 와, 선배님들이 이 위치에서 이런 시도를 하시는구나. 왜냐면 저는 맞아요. 그 태풍이라는 노래가 되게 도전적인 노래라고 저는 네네네. 이제 느꼈는데 오 이게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신데 여기서 또 도전을 하시는구나. 이게 저는 되게 멋있다고 느꼈었는데 와, 이번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근데 이번 앨범이 제가 준비하면서 저희는 사실 대중적으로 막 엄청 많은 그 곡들을 알린 팀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느꼈을 때 이 곡이 되게 도전적이었어요. 그래서 곡을 딱 처음 듣고서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락 장르의 그 창법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장르 자체는 이제 사이키델릭이라는 이제 그 장르에서 좀 착안을 해서 이제 쓰여진 곡인데 네. 이 곡을 딱 듣고 느꼈던 게 아 우리한테 되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예. 맞아. 예. 어떻게 보면 에이티즈 색깔도 있는데 또 그 에이티즈가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에이티즈 같기도 하고 노래만 들으면 이거 뭐지? 이거 딱 장르 얘기하기 맞아. 어려운데 이거를 무대를 보니까 에이티즈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앨범이 더 월드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네.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 시리즈는 에이티즈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시리즈요? 네. 이번 시리즈는 에이티즈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약간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아 저희가 트레저 시리즈는 네. 이제 저희가 시작을 알려서 네. 이제 뭐 저희의 그 색깔이 어떤 겁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다면 네. 피버 시리즈는 네. 아 저희가 왜 이런 색깔을 가지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라는 설명을 하는 이제 시리즈였고 더 월드 시리즈가 자 이제 설명 다 들으셨죠? 저희 이제 시작합니다 하는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제가 들은 설명 중에 가장 네. 이해하기 쉬웠어요. 네. 가끔은 네. 오 진짜 네. 아, 제가 세계관 다르네요. 네. 이해가 쑥쑥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네.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렵지. 근데 여기서 찾았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된 멘트는 아니었고 준비 땅? 네 심야 아이돌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찾은 것 같아요. 이해가 제대로 됐어요. 역대급 소개였어요. 네. 네. 준비 땅 좋다. 오. 자 그러면 컴백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좀 의견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제 어쨌든 곡이나 이런 것들은 래퍼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이나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의견을 되게 많이 내는데 이번에 컴백할 때 좀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이제 머리에 스크래치를 낸다거나 뭐 또 이렇게 반반 염색을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아유, 네 얘기를 하는 거 오늘도 한 번 더 밀고 왔거든요. 아 진짜 아 그렇게 아이디어를 다 네. 이렇게 네. 근데 저희 회사 분들이 정말 좋은 게 이걸 그냥 안 돼라고 하지 않고 네. 그래 일단 들어볼게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주고 우리 한번 맞춰보자 진짜 좋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앨범마다 항상 그 곡마다 최상의 퀄리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진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마인드가 다들 있으셔서 하면서도 플레이하면서도 정말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이 앨범의 만듦에 있어서 강압적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만들 때는 이게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고, 저희가 이거를 하고 싶은 데는 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아 그만한 이유가 있네? 그래 그럼 하자 이렇게 하시고, 그 대신 이런 걸 할 건데 이런 이유가 있어 너희 해줄래? 하면 저희도 듣고 아 하겠습니다. 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서? 네, 이유가 있으면 서로 위치 상관없이 다 의견 주고받고 하면서 더 좋은,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회사 안에서도 너무 좋죠. 저는 예전에 제가 의견을 한번 냈다가 신인 때 넌 팀에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척을 했습니다. 그거 좀 마음이네요. 이게 참 너무 좋네요. 지금 이렇게 회사의 관계가. 맞아요. 의견을 제가 이번에 앨범을 준비하면서 의견에 대해서 멤버들이 내는 의견하고 제 의견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가 의견을 진짜 많이 내기는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음악이면 음악, 네. 뭐 저희 스타일적으로 스타일, 뭐 헤어, 메이크업 아니면 뭐 제작 관련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신 전문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의견을 드린 거를 이제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랑.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나면 사실 직원분들도 저희한테 저희의 의견을 웬만하면 이제 수용을 해주려고 하시다 보니 오히려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진짜 하면서, 생각이 준비를 했네요.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보다 더 전문가분들이신데 저희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런 이렇게 객관화를 잃을 수 있으니까 객관화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번 앨범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해서 의견을 이렇게 내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맞아요. 야. 그래서 항상 먼저 물어봐요. 이거 하고 싶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네, 저희는 가 이제 먼저인 거죠. 네.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아, 이렇게까지 생각이 깊을 수가 있군요. 어려우시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게 어려우시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진짜 엄청 그래도 업계에서도 그렇죠. 인정을 받으시고 계신 분들이라 저희한테는 넘버원이십니다. 저희 회사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 저희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스태프분들과 또 아티스트분들이 서로 리스펙하면서 잘 조율을 해서 엄청난 앨범이 나온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 컴백 전에 퍼포먼스 프리뷰 영상을 먼저 공개를 했는데 1분 30초짜리 긴 영상이었습니다. 네. 프리뷰 영상. 와, 미리 공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관심을 일단 끌고 싶었고요. 일단 관심을 맞죠. 아니, 중요하죠. 네. 아니, 정답이죠. 네. 이게 제일 정답이죠. 우리 이제 나옵니다라고 네. 이렇게 네. 관심을 끌어야죠. 정답이죠. 정답. 저희 오랜만에 네. 빡센 거 한번 하는데 그렇죠. 다들 한번 보시고 재밌으시면 들어오시고 하지만 재밌으실 거예요.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근데 되게 다 공들여서 다들 찍은 거거든요. 저는 뭐 사실 봤어요. 네. 너무 멋있게 봤고 진짜 기가 막혔는데 우리 멋있는 건 같이 봐야 되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일링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스타일링이 아이들 진짜 좋아. 진짜 궁금했어. 잘한다. 얼른 더 보여드리고 싶다. 저때는 제스처를 안 했거든요. 나 지금 제스처 다 갖고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은근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게 안 돼. 야, 아 진짜 다시 봐도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 안무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보통? 아, 저희 이 안무를 솔직하게 말하면 네 달 전부터 배웠었던 것 같지 않아요? 안무를 배운 건 그때 배웠는데 그 중간에 투어 갔다 오고 그리고 안무도 투어 중간에 리마인딩 계속하고 틈틈이 네, 안무도 조금씩 바뀌고 아 근데 안무를 배우고 저 영상을 찍기까지는 사실 일주일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찍고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투어 전에 이걸 다 찍어야 된다고 이제 스케줄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네. 어, 막 일주일 거의 정말 타이트하게 예, 일주일 동안 그렇죠. 저희도 받고 아, 이 정도 안무량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일단은 타이트하게 하고 갔다 와서 저희가 또 맞아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저 때랑 지금 무대 보시면 무대랑 또 네.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아, 또 아, 저기 더 또 업그레이드가 네. 되겠네. 네. 아, 또 기대가 됩니다. 무대 역시 또 기대가 되는데. 저거 볼 때 네. 보면서 아, 아쉽다라고 제가 얘기를 네, 계속 얘기 옆에서 네. 저희가 지금 저것보다 숙성이 잘 돼 있으니까. 아, 그렇죠. 몸에 잘 버무려져 있고. 예. 네. 지금 딱 잘 돼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아, 또 무대가 더욱 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뮤비를 찾아보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뮤비 촬영은 총 얼마나 걸렸나요? 뮤비 아 뮤비 저희 며칠 찍었죠? 3일 찍었나요? 이틀? 우리는 이틀 찍고 하루는 네. 다른 그 부가적인 걸로 이틀 정도. 네. 네. 그 트레일러에서 보셨던 네. 분들이랑 그 이제 선생님들이 도와주신 게 하루 그다음에 네. 저희들끼리 찍었던 게 이틀 이렇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뮤비에서 좀 아 이건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뮤비에서요. 저는 그 비주얼적으로 멤버들의 네. 좀 변신을 좀 눈여겨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군무신들이 이번에 군무 자체도 멋있지만 네. 그 군무신 할 때 그 효과라던가 이제 배경들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뮤직비디오여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아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뭐 이게 이런 말씀 제가 질문을 드려놓고 생각이 나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느 한 부분 빠짐없이 다 뮤비는 어느 부분 다 빠짐없이 다 눈여겨 보실 겁니다. 이게 뭐 정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잘 찾아보실 거고 네. 이번 컴백 활동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멋있고 컨셉이 확실한 아이돌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이렇게 보면 20대에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참 에너지도 많고 제일 빛나는 20대 청년들인데 가장 생각이 많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 어떤 뭐 고민 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요즘 어떤 생각 하나요, 멤버들? 저 일단 제가 막내니까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자면 산 씨.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제가 데뷔를 하고 지금은 24인데 20살 때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살짝 아프면 네. 뭐 회복되겠지 이 마인드로 약간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프면은 바로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제가 자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점점 아, 얼마나 바빴어요. 짧아짐에 따라서 목이 아프면 이제 아 그냥 빨리 바로 치료를 받아야 바로 병원을 가고 진짜. 어디가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고 네. 이제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진솔한 생각이다. 네, 아 이건 진짜 맞는 네. 얘기예요. 아, 아프지 마세요. 아프다. 그래서 최대한 안 아프려고 노력 중이고 맞아요. 몸을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 중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무대할 땐 안 아끼지만 네. 외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몸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을 것 같으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죠. 네.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네. 요즘 크게 고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엔 제가 생각이 진짜 많고 네. 생각도 너무 많이 해서 잠도 못 자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아 뭐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그냥 그렇게 좀 넘기는 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는 그냥 너무 이 일에만 관심도가 쏟다 보니까 뭔가 제가 좋아하는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안 하는 게 맞는가? 약간 그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또 이게 내 일도 물론 중요하고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내가 또 좋아하는 부분들, 또 내가 느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챙기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아, 전 그거 놓치지 말고 꼭 틈틈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점점 약간 춤추는 게 좀 웃길 수 있는데 멤버들이 듣기에 약간 재미있어요, 뭔가. 아니, 너무 좋은 거죠. 뭐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약간 좀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살짝. 이게 무슨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무섭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하는 일과 똑같은 흥미를 갖는 거에 좀 두려움이 있는. 아, 거지. 약간 너무 내 인생에서 이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네, 느낌.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내가 있을 수 있죠.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약간 놓쳐가면 어쩌지? 아, 원래 그럴 수 있지. 맞아.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렇죠. 지금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약간 춤추고 노래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게 그런 생각이 왔을 때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나 지금 약간 예전 게 좀 그리운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그냥 너무 그거에 막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럴 때 좀 오히려 즐기면 좀 더 뭐 좀 더 다양한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 딱 맞는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우리 캡틴 씨는? 저요? 네. 저는 요즘 고민, 저는 사실 고민, 저는 요즘에 그런 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제가 팬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는데,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그니까, 뭔가 히트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말해서. 아, 그렇죠. 그니까 되게, 그냥, 뿜! 네. 이걸 하고 싶었어요. 네. 대박. 네. 빰! 요거를, 난 데뷔하면 저걸 꼭 하고 싶다. 아니면 그러니까 데뷔가 아니더라도 저는 인생에 내가 공부를 하든 뭐 어떤 직업을 갖든 빰! 아니, 누구나 하고 싶죠. 네, 그건데 요즘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요즘 이렇게 선배님도 뵙고 이제 음악방송 다니다 하면 오랫동안 꾸준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선배님도 그렇고 꾸준히 오랫동안 그 이 일을 재밌게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동경했던 팝 아티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저희가 뿜만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이렇게 돼서도 계속 이 일을 재밌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지금 시기에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그러니까 스타일도 그렇고 내가 그냥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가? 진짜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가? 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화려해야 되고 무조건 뭐 스타일도 눈에 띄어야 되고 뭔가 캡틴이니까 앞장서야 되고 네.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근데 그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뭐지? 내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해소가 되니까 그쵸. 또 오래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건가? 이 옷 지금 입은 거 내가 진짜 좋아서 입은 건가? 좀 본질적인 걸 생각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거 같아. 랩 쓸 때도 옛날에는 그냥 눈에 띄고 막 네. 근데 요즘에는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가? 나 이번에 이 트랙에서 잘해 보이고 싶은 건가? 그럼 이거 잘해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하는 거 같아요, 요즘에. 오래 하고 싶어서. 오래 하고 싶어서. 네. 뭐 제가 이렇게 ATG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든 건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후배분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오늘 뭐 원래는 이렇게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네,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아, 이 친구들이 진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이 깊으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또 무대에서 정말 아낌없이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참 후배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배우지 않나 요즘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 정말 속도 깊고 정말 멋진 고민을 하고 되게 멋진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를 참 되게 길게 너무 길게 해가지고 사실 코너가 있었는데 이게 코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원래 이게 해야죠. 빨리 그러면은 네. 네.
진짜 아, 스케줄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앞에 얘기들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빨리빨리 그만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참 바쁘신 분들 모시고 아닙니다. 저희 너무 자, 재밌어요. 네. 좋아요. 사실 이제 코너입니다. 네. 바이킹 타고 세계 여행이에요. 오. 이제 저희 심야 아이돌이 놀이공원 컨셉이다 보니까 네. 오늘은 바이킹을 탈 건데 바이킹을 타고 우리들의 세계를 여행해 볼 겁니다. 만약에라는 조건을 달고 일어날 법한 일들을 같이 경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바이킹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누가 타볼까요? 어떻게? 우리 홍산화의 리더 산희 씨가 한번 괜찮으세요? 제가 먼저 탑승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바이킹 좋아하십니까? 아, 저 놀이기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귀엽다. 오, 네, 지금 타고 있는. 보통 중간에 타요? 아니면 끝쪽에 타요? 저는 제일 무서운 끝쪽에 탑니다. 그러면 바이킹 그림 나왔으니까 네. 바이킹 타는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가 정면인 것 같은데? 바이킹이? 이렇게인가? 정면이야. 어떻게 타요? 손을 이렇게 들고 타시나? 아니면 이렇게 잡고? 오! 이렇게 타죠. 야 좋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여행 장소, 연습실입니다. 만약에 안무 컨펌 영상을 찍는데 곡 후반부쯤에 자꾸만 틀리는 멤버가 있다면? 와, 실제로 이거, 또 최근에도 있었던 거고. 와, 이거 네. 몇 번까지 해줄 수 있나요? 아, 이거 저는 네. 저희 이거를 ATZ 룰로 정했는데 네. 저희는 딱 이거를 저희는 2트, 3트라 불러요. 네. 두 번째 트라이, 세 번째 트라이. 두 번째, 세 번째 트라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네 번째로 넘어가면 안 된다. 저희도 이제 영상 하나를 찍을 때 체력을 다 몰아서 쓰는 편이어서 그렇죠. 왜냐면 저희 이제 그 방송국에 보내드리는 것도 그렇죠. 이제 뭐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 네. 같은 경우에도 감독님들도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팬분들도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너무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트라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체력이 빠지고 텐션이 낮아지는 게 사실이라 네. 근데 그래서 저희는 딱 세 번 안에 끝내는 걸 항상 야. 제일 좋은 건 사실 한 번만에 집중해서 빡 끝내도 그렇죠. 틀린 게 없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 안무를 틀리는 경우가 잦다기보다 예전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민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을 보낼 때 이름표를 이렇게 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티즈, 뭐 산, 에이티즈 공주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도 이제 다름없이 이제 안무 영상 찍자. 찍자. 자, 슛 들어갑니다. 딱 하고 찍고 끝나서 다 이러고 있는데 네.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 민기를 딱 보더니 야 근데 너 이름표 어디 갔어? 와, 다 찍었는데 생각해도 아직 민기가 미안해 바로 미안해 하면서 90도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저희 그때 기분 되게 좋았었거든요. 야 우리 잘 맞아서 잘 맞고 이번 텐션 끝났거든. 너무 좋았고 이번 거 짱이다 짱이다 야 이거 바로 쓰면 되겠다 했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약간 어이가 없어서 웃겼어요. 어이가 없어서 네. 웃겼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이름표로 채워 다시 네. 찍어. 네. 다시 찍어야죠. 네. 전 참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보통 제가 틀려 있는 멤버라서 참 좀 찔렸습니다. 사실. 아유. 저는 그래서 저희끼리 또 안무 연습할 때 우리 팀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 아. 가장 많이 다툴 때가 사실 안무 연습할 때인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네, 보통은 그게 제일 이제 그 논쟁거리가 많아지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너 틀렸지? 너 안 틀렸는데? 아니 틀렸어. 안 틀렸는데? 돌려볼까? 화무덤지? 이러면 싸우죠. 맞아요. 보면 이제 또 근데 이건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요게 맞는 거고 이제 얘기. 너도 여기서 틀렸다 이러면서. 너도 틀렸어. 아 근데 나 이게 멋있는 거 같은데? 맞아요. 아 난 이게 멋있는 거 같아. 맞아요. 아 그럼 어떡해? 야, 기억도 다르고 맞습니다. 각자 기억이 다르고 콘서트 준비할 때는 맞아요. 이게 안무 연습이라는 하는 게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요. 맞아요. 하다 보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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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쩌다 보니 내가 연습 시간에 지각하게 됐다면? 와 이거 연습실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지각을 하면? 캡틴이 가만 안 둘 텐데. 아 저희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부터 이제 하면서 이제 들어와야 돼요. 네. 저희 근데 항상 이제 저희도 이제 최근이 아니고 이제 좀 전부터 계속 정해졌던 방법인데 네네. 연습 시간에는 무조건 연습 시간 지키자. 네. 근데 이제 그 카톡을 이제 못 보는 친구도 있고 네. 그래서 가끔씩 늦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웅준이 형도 그렇고 멤버들도 아 근데 연습 시간은 늦지 말자.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잘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습 시간에 늦는 멤버 없이 최대한. 늦으면 어떻게 캡틴이 가만두지 않나요? 캡틴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이렇게
좀 따갑게 얘기를 하지만 네. 빠른 사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관대해요. 네. 그럼 인정. 아, 그래서 인정을 문 열자마자 미안합니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아. 조심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넘어가는 제일 현명한 거는 네. 이제 연습 중에 지각하면 그냥 사과하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아, 현명하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빨리 인정하고. 네. 저도 그렇고 그 연습생 때부터 다른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지각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 왜냐면 8명, 10명 막 이렇게 있으면 다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들 개개인 시간이니까 그 부분은 어떤 변명거리도 그 용납이 안 된다가 제 룰이었고 저희 멤버들의 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자초지종 설명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자초지종 설명하면서 들어온다. 네. 그거는 아. 안 돼요. 그럼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아, 와. 일단 죄송합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빠른 사과가 아, 답이다. 이 확실한 또 ATG만의 또 연습실 룰이 있군요. 네, 있어요. 다 기다리니까. 아,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은 진짜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아, 또 이런 모습에 또 한 번 또 저는 캡틴에게 좀 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연습실 말고 투어 무대로 가볼 건데 네. 우리 어떻게 바이킹 다른 분 타나요? 어떻게 해요? 탈 사람 타야죠. 자, 누가 탈까요? 누가 탈래요? 성화 탈래요? 성화 탔다. 성화 탔다. 타고 싶은 사람. 제가 최근에 바이킹 탄 적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탔습니다. 아니 그렇게 감정 없이 탔다고요? 너무 이게, 피곤한데? 이게 진짜 스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막 말도 못하고 심장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저는 무서워서 못하기 때문에 저도 살짝 무서워하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투어 무대로 가볼 거예요. 만약에 가본 적 없는 나라 새로운 도시에 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아, 정말 새로운 나라요? 네. 처음 투어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 네. 가장 먼저 뭘 준비했나요? 보통? 가장 좀 먼저 준비한 거? 네. 저는 그 노트북. 아 노트북 무조건 챙깁니다. 저도 노트북인 거. 가서 작업하려고 아니면? 저는 작업? 저는 이제 제 게임 하려고. 아 게임? 오 게임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떤 게임 하세요? 저는 그 로스트 아땡 아 로아 네 로아 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나라에 어울리는 옷을 챙겨갈 것 같아요. 사진 찍으려고.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갔을 때도 막 거기 사진을 쳐보고 아 이런 옷 입고 가면 이쁘겠다 해서 막 사가지고 갔었거든요. 거기 문화를 좀 간직하고 싶어서 그래서 약간 그런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 이렇게 노트북과 또 그 나라에 맞는 옷 좋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모두가 큰 방에서 다 같이 지내게 된다면? 아찔한데? 와, 아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아찔한데. 요즘은 책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옛날에는 미국 갔을 때 그렇게 한번 한 적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연습생 때. 연습생 때. 그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하나요? 네네네. 큰 거 2층 빌려가지고 1, 2층 이렇게 빌려서 거기서 그냥 생활하면서 영상 찍고. 그럼 다 같이 있으면 뭐 이렇게 담당이 있나요? 뭐 청소 담당도 있고 아니면 뭐 예전에는 있었어요. 네. 설거지 담당 한 명, 뭐 쓸딱, 뭐 쓸기 닦기, 뭐 두 명 이렇게 하고 쓰레기 버리기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요새는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는 되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여덟 명의 생활 패턴이 너무 다 너무 다르죠. 아니 같을 수가 없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럼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메뉴만 시켜야 된다. 와. 그러면 의견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다리 타야 돼요. 아 사다리 타야 돼요. 이거는 뭐 캡틴이고 뭐가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야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없고 그 못 먹는 거를 알아요 저희끼리. 진짜 못 먹는 거. 맞아요. 안 먹. 그건 또 배려를 이거는 해야 되니까. 제외하고. 그리고 아마. 생각보다 과반수를 정말 잘 따라요. 맞아요. 저희는 투표합니다. 투표. 음식이 두 개가 있다. 근데 사사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가위가위보.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오늘 먹고 싶은 거 한번 얘기 하나씩 해볼까요? 오늘요? 네. 오늘. 저는 칼국수요. 칼국수. 네. 칼국수. 뭔가 좋겠다. 뜨끈하게 다. 좋죠. 칼국수 맛있겠다.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심이게 되네요. 전 소고기를 좋죠. 소고기 맛있겠다. 또 산우 씨도 운동도 하고 네, 근손실 단백질도 만들고 보충해야 되니까. 또 그 영천령 땡 거기 정말 맛있습니다. 네, 또 거기 생각이 나네요. 거기 또 이렇게 오래 늦게까지 하니까 스케줄 끝나고 가서 먹어도 그렇죠. 되고 야무집니다. 맞습니다. 맛있겠다.
우리 캡틴은 어떤 모드? 저요? 아,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제가 요즘? 아, 투어 가기 전부터 좀 빠져있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낙곱새요. 아, 낙곱새. 아, 맛있죠. 낙곱새를 밖에서는 잘 안 먹고 시켜서 네. 재료가 다 와요. 네. 맞아요. 끓여가지고.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재료를 그대로 제가 이제 끓여서 네. 먹고 밥을 꼭 볶아 먹어요. 아, 밥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에이. 싹싹싹싹 해가지고 아, 김 딱 뿌려가지고 에이. 진짜 맛있거든요. 아, 기가 막히죠. 먹고 싶네요. 아, 저도 뭐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 오늘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저도 사실 뭐 시간만 된다면 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될 때 네. 같이 또 고기도 좋아요, 한번 좋아요, 먹으면 좋아요, 좋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진짜 아, 맛있는 거 얘기해봤고 꼭 잘들 좀 챙겨 드시고 아, 네.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갈 곳은 우리 바이킹 일단 우리 안탄 우리 캡틴도 한번 타고 다음 갖고 네. 마지막 가볼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타보게. 캡틴은 멋지게 타지 않을까? 어떻게 탈까요? 타주겠지. 네. 재밌게 타주겠지. 바이킹 안 탄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멋지게 탈까? 컨셉이 해적인데. 오. 오. 아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거 해적왕 안무거든요. 저희, 아, 저희 데뷔곡 안무거든요. 데뷔곡 이름이 해적왕입니다. 자. 다음 갈 곳은 한적한 시골로 갑니다. 시골. 오, 시골. 한적한 시골. 만약에 마을 이장님이 청년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묻는다면 모르는 사람이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설명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자기소개를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가 몰래카메라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산이가 그때 뭐라 했지? 아, 노래 좋아합니다 라고 했었나요? 아 몰래카메라 하는데 네. 아 저 그냥 노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 그 사람이 산한테 아 근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랬는데 산이가 음악 좋아합니다 제가 아 그 몰래카메라 그거였어요 어떤 이제 몰래카메라라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배달을 아니 뛰어다니는 배달을 하시다가 이제 저를 마주치고 놀라셔가지고 이제 넘어진 그런 몰래카메라였는데 그때 이제 저의 반응을 관찰하는 몰래카메라였는데 네. 제가 이제 넘어졌으니까 저 때문인 줄 알고 네. 그냥 알고 보니까 저 때문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이게 몰래카메라라서 네. 일단 저 때문인 줄 알고 일단 그 다 주워드리고 너무 놀라서 네, 넣어드리고 하는데 아 그렇게 잘 보고 다니셔야지 아 근데 뭐 아이돌 하는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아 저 그냥 음악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음악 좋아합니다. 저 그냥 음악 좋아합니다 이렇게 데뷔 초에 네. 했던 리얼리티에서 근데 지금도 그대로 만약에 그런다 하시면 그냥 아 저 음악 좋아해요 이럴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저는 무조건 숨길 것 같아요. 아. 그냥 학생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네, 뭔가 그냥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막 아, 뭐 만약 가수라고 하면 일단 어쨌든 시선이 좀 좋게 봐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떠나서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인간으로서 저로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약간 무조건 숨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캡틴은요? 저는 실제로 뭐 이제 옷을 구경하러 가거나 네. 이제 사실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저는 머리가 항상 화려해요. 그렇죠. 저는 데뷔 이래로 거의 머리가 화려한 색깔이거나 그치, 네. 좀 특이해. 누가 봐도 뭐 하는 애처럼 하고 다녔어요. 그치, 저는. 누가 봐도 뭐.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갈 때 밖에 나갈 일 있으면 저 웬만하면 무채색 그 검은 옷 계열의 옷을 입고 막 이래요. 최대한 안 튀고 싶어서. 네네. 근데 그 이제 쇼핑하러 가거나 이러면 꼭 물어보세요. 왜냐면 쇼핑하다 보면 모자도 한 번씩 벗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나요? 아 저 곡 그 음악 공부한다고. 아 그냥 음악 쓰는 거 네 작곡 저 작곡 공부한다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요. 그래 좀 있어 보이네요. 작곡 공부한. 그래도 약간 이 근방에 있는 어떤 네. 비슷하네요. 그 아, 비슷해.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뭔가 음악은 하는 것 같고 네. 아 그러면 저 머리도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고 그렇네. 관심이 많구나 약간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나 좀 그러겠다. 아 저 춤 뭐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제 아무래도 어딜 가도 이렇게 좀 우리 직업상 이렇게 좀 그게 좀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평범하게 머리색도 그렇고 되게 평범하게 이제 동네에 가는 편인데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 모르겠지 하고 슬리퍼 신고 되게 편하게 나시 같은 거 입고 밥 이렇게 되게 막
어프하게. 네, 되게 막 개걸스럽게 먹고 아 빨리 가야겠다 배부르다 하고 가는데 그 사장님께서 계산할 때 어 요즘에 뭐 하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와 어떡해. 아 요즘에 공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근데 저는 선배님은 이해가 가요. 네, 아 이게 선배님이 이해가 가요. 아 참. 민망하기도 하고 또 그쵸, 네. 저 선배님 모르시는 게 약간 이상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 아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모르시는 분들 아예 모르시고 근데 모르겠지 하는 데서는 좀 이렇게 좀 알아보실 때가 아, 있어가지고 그 그때 좀 당황하고 괜히. 저희는 이제 이 머리색이나 이런 게 화려해서 그냥 궁금해서 맞아. 물어보시거든요. 아 아닙니다. 뭐 하시는 분이요?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아이돌이 아닌 나 자신은 어떤 사람 같아요? 이거 질문 좀 어렵죠. 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들어가면 깊게 또 빠지게 돼. 이게 또 괜찮습니다. 뭐 어떤 걸 좋아하고 혹은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뭐 이런. 그러면 이것도 뭐 아, 제가 막내니까 아, 먼저 형님 생각하시고. 네. 저는 진짜 그냥 저는 사람으로서의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제 롤모델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저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되게 멋있게 사셨어요. 네. 지금도 되게 멋있게 사시고 그 뭐 돈이든 뭐 물질적인 거든 뭐든 중요하지만 결론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버지 주의시고 맞습니다. 저도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사람 최선으로서 되게 멋있게 기억에 남고 싶고 저 사람은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을 잘 챙기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와, 멋지다. 아니 충분히 지금도 뭐 이미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멋있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너무 멋있고 참 대견하고 아, 진짜 이건 또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그냥 좀 가볍게 좀 네. 재미스럽게 제가 극이 성향이에요 MBTI가. 네, 네. 근데 이제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제어된 환경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아이돌이 아니면 그냥 엄청 놀러 다닐 것 같아요. 막 친구들이랑 여행도 엄청 가고 마음껏 즐기고 새로운 것 보고 막 그냥 막 여기저기서 활동도 엄청 많이 하고 막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학교 다니면서 활발하게 그렇게 엄청 많이 잘 돌아다닐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이것 또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때도 많고 네, 또 내가 뭔가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근데 참 전 성화 씨가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는 와중에도 꾸준히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지 않고 조금씩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저는 사실 네. 뭔가 비장해서 아니 다른 거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아이돌이 아닌 나 자신은 어떤 사람 같아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지금 뭐 팬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걸 저는 사실 이 아이돌 모습이 제 자신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생활하다 보니까 제 원래 성격이 아니었던 것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가 방송에 나왔을 때 좀 문제가 될,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나 뭐 뒤에서도 네. 예를 들면 비속어 같은 것도 그렇고 네네.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최대한 뭐 할 때도 있지만 네. 솔직히 최대한 뒤에서도 스스로 약간 좀 정화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돌로의 김홍중과 나 자신 김홍중이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 4년 차 이 정도 됐을 때 보니까 네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갈 때도 뭐 작업실 갈 때도 이제 팬분한테 저 작업실 가고 있어요 뭐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아이돌로서 제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냥 제 모습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나 자신은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슷하고 싶어요. 팬분들이 아이돌로서 되게 멋있게 봐주시니까 네. 그 모습이 뒤에서 똑같이 멋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어떤 면이 있건 간에 네. 사실 그것도 내 모습이고 맞아요. 뭐 아이돌로서도 그렇고 맞아요.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내 모습이고 네, 전부 다 나한테 존재하는 모습이니까 맞아요. 전부 다 나죠 사실 그게. 맞아요. 아 참 뭔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활동 얘기도 하고 뭐 지금 20대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네. 아쉽다. 이렇게 심야 아이돌 놀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저 너무 재밌었고 네.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술술 나오는 이런 게 또 너무 좋고 사실 형이랑 저희 이렇게 모이면은 이렇게 셋이 모이면은 저만 느끼는 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진지해져요 저희. 네, 맞죠. 저는 약간 옆에 동갑내기들이 있으면 되게 장난스러운데 형들이랑 있으면은 되게 뭔가 진지해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형들이 얘기하는 건 형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또 들어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 일단 선배님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다음에 진짜 시간 될 때 한번 꼭 다시 한번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늦은 시간까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또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사실 지금 그 글로벌 팬분들한테도 한마디 네, 영어로 드리면 네. 네, 좋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글로벌 팬분들은 심야가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시차가 네. 있으니까. Good morning. Thank you for watching us. Have a great day. Thank you so much. 짧은 영어로 저도 부끄러워서. 좋습니다. 네. 이제 ATG 분들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 진짜로 건강하게 건강 잘 챙기시고 네. 활동 열심히 하시고 또 투어도 올해 잘 하시고 네. 진짜로 나중에 한번 또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한번 또 얘기 또 나눠보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보내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푹 쉬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밤 10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ATG의 게릴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더히 맥여워질 때마다 눈에 눈물이 맺힐 때마다